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뭐냐, 도심 속에 있는 아쿠아리움의 바닷물을 어떻게 만들까, 또는 사올까, 어디서 가져올까, 얼마나치 가져올까, 얼마나치 살까 등등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아,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오는데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한 바닷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바닷물을 어떻게 만들까, 또는 사올까, 어디서 사올까, 그런 게 궁금했는데 여기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와야 되는 데서 일찍 왔어요. 이야, 여러분들 들어올 때마다 진짜 신기합니다. 와, 오늘 가비아라고인가? 이게 참 이쁘게 있네. 이 주둥아리가 얇고 길어요. 우와, 진짜 이빨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촬영 협조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매번 오는데 아 정말 좋아요. 아 진짜 이번에 아마존 가면 너네도 한번 보고 싶다. 야, 아 아마존 물고기 맞나? 오, 저기 자라도 있었네. 아, 이런 거 다 까먹었어. 아, 지금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근데 관리사님 만나러 갈 건데 계신다고 하셨는데. 와, 피라루코 진짜 언제 한번 잡아봐야겠지.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관리사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진짜 단순한 거긴 한데 많은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 도심 속에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바닷물을 도대체 만드는 건가, 사오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바닷물을 만들지 않고요. 인천에서 업체를 통해서 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바닷물을 직접 공수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저는 들어온 해수를 검수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가시려고 한 거예요? 네. 아, 잘 됐다.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같이 가실까요? 가시죠. 와, 저는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안쪽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2층 아닌가요? 2층이죠? 아니, 지상 1층으로 갑니다. 지금 지상 1층인 거죠? 네. 아, 지상 1층. 아, 저 차인가요, 관리사님? 네, 맞습니다. 저기 들어온 차가 해수차입니다. 와, 엄청 크다. 와, 저렇게 오는구나. 자, 여러분들 지금 해수 차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와, 이거 몇 리터 정도 될까요, 이거? 한 차에 물은 25톤 정도 되겠습니다. 와, 근데 왜 여기다 대는 거예요? 원래 지하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하에 따로 반입하는 라인도 따로 없어서 지상에서 이렇게 해수 차가 반입되면은 지상 밸브를 통해서 저희 지하에 있는 해수 저장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 여기서 물을 넣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해수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해수가 25톤의 물량이 지금 한번 들어온 거고요. 와, 신기합니다. 아, 이제 기사님이 내리셨고, 아, 기사님이 밸브를, 호스를 가져오셨어요. 아쿠아리움에 물을 넣는 게 참 신기하네요. 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 아, 여기구나. 아,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이거 바닷물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거 인천 앞바다에서. 예. 네. 한 2km 정도 먼 곳에서 저기 이제 펌프로 회사까지 운반해서. 예. 네. 깨끗하게 해서. 예. 네. 이렇게 여과를 해서 이렇게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아, 그냥 바닷물이 아니라 여과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서해물은 조금 이제 흙물이니까. 예. 네. 정수를 해야죠. 와. 이게 얼마큼 온 거죠? 이거 한 28톤. 28톤이에요? 와, 근데 신기하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쿠아리움에 물이 들어가는 그거예요? 밸브? 땅속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와, 여기 여러분들, 여기 그냥 바퀴예요. 롯데타워. 아, 이 도심 속에서는 이런 밸브로 통해서 아쿠아리움에 물이 들어가네요. 신기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이거. 지금 기사님이 들어가서 뭐 누르니까, 아, 이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펌프를 돌려서, 네, 세게 밀어줘야 돼요. 아, 그럼 얼마큼 동안? 40분 정도. 와, 28톤 40분.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여기 그냥 서울 시민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네. 이렇게 많은 양이 아쿠아리움에 들어온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로. 네, 저희는 보통 이제 하루에 3대 네. 또는 많을 때 4대 이상 차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이게 처음이죠? 처음이고요? 차고 이제 또 점심 먹고 또 2대 이상 더 들어옵니다. 와 그 하루에 3, 4대씩 그러면 분해풀 가동 잠깐만요 거의 80톤 100톤 들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자 이렇게 기사님이 물을 넣고 계시면 이제 관리사분께서는 이제 이동을 해서 물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해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와 진짜 이런 많은 생물들 이렇게 관리하려면은 맞아요 물이 많이 필요하죠. 와 100톤 80톤이 뭡니까 1000톤 필요하죠. 근데 진짜 대박이다 볼 때마다. 자 이곳이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 아 근데 여기 좀 시끄러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이야 와 어디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구나. 그리고 해수 저장가에 들어오는 물을 대기관 수위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기사님이 위에서 물 넣어주고 계신 게 지금 53.7% 들어온 거예요? 네. 자 22.4도의 물이네. 네 맞습니다. 해수 저장고에 54.4%가 들어가 있고 네. 보통 한 차량에 10% 정도 찹니다. 한 차량이 10%요? 네. 아 그러면은 아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하루에 30% 정도 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 이쪽에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 이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야 어둠 속인데 지금 이쪽에 밸브로 이게 물이 들어오는 게 이 밸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쿠아리움에 들어갈 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어두워요. 관리사님 네.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80톤 이상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물들을 바로 이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는 바로 들어온 해수를 바로 수조에 넣진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제 여과 시스템을 거쳐서 해수를 정화를 하고 수조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사님도 말씀했듯이 바다에서 떠온 거 또 정화를 하고 또 여기서 또 정화하고 네. 아. 2차적으로 정화를 하고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네요. 야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가오리, 상어, 물고기들이 밥을 먹고 응가를 싸다 보면은 물이 더러워지는데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쿠아리움 바닷물을 어떻게 정화시키는지 그 시스템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야 지금 보면은 진짜 아쿠아리움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 분, 수의사 분, 그리고 지금 저랑 계속 인터뷰하고 하시는 분이 LSS 전문가님, 관리사님, 교육 전문가, 수산질병 관리사님. 왜냐면 이제 바닷물고기 치료해야 되니까 아프면 와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아무튼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 어허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네.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이제 소형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래여과기에 있습니다. 모래여과기에서는 물리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고요. 아 네네네. 두 번째는 자외선. 자외선을 통하여 살균하는 시스템. 와 열기환기. 네. 열기환기는 수조의 적정한 온도를 맞춰주는 장비입니다. 아 열대어 이런 애들은 온도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내려야 되는 것도 내리고. 네. 아 신기하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 여과기 흔히 스키머라고 말하는 시스템인데 단백질 여과기에서는 거품을 통해서 이제 찌꺼기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거품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위에 보시는 거품이 지금 이물질들이 걸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 여기 지금 뽀글뽀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저렇게 해서 물속에 있는 단백질을 아 요거 우와 오존은 저 처음 봐요. 네 오존은 네. 수조의 습도를 개선시키는 시스템으로 네. 오존을 통해서 찌꺼기들이나 이물질들 탁해진 탁도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물 더 잘 보이게끔 물 투명하게 네 저희 손님들이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존이구나 저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6번은 저건 뭐죠? 네, 생물여과조라고 바이오볼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네.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서 지금 이물질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많이 설명했는데 저기 여과제에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이제 물이 통과되면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시켜주는 거 그 시스템이 이제 총괄로 이제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LSS라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LSS 관리자분 네 그러십니다. 아 이게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식이고 사실 여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정말 규모가 큰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는 안 들리게끔 하고 그냥 보여드리면 아 그러면은 그렇게 물들이 이렇게 오면은 본수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본수주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쪽에 보시면은 해수라인과 잠수라인이 있고 해수가 필요한 수조에는 저희가 밸브를 열어서 본수조에 물 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다 밸브식인 거예요? 전 수조가? 저희 전 수조는 다 밸브식입니다. 아 야, 너무 신기합니다. 물이 어떻게 오는지도 신기했는데 바닷물을 가져서 정화하고 아무튼 아쿠아리움에서도 산다는 거고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아쿠아리움에 오는 생물들이 바로 또 이렇게 본수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역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검역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물들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와 여기가 검역실인데 여기 아쿠아리스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와 뭐야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검역실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물도 마찬가지로 자연 해수를 가지고 와서 네. 수조로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과나 살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넣듯이 생물들도 바로 수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검역을 받고 그 다음에 물도는 일주 정도 지낸 다음에 수조로 들어가는 게 되는데 아~ 네, 여기서 잠시 동안 검사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 지금 여기 보면 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신기하죠? 와, 이게 전갱이과 같네. 와, 근데 이 얘들이 왜 검역을 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은 혹시나 모를 세균이나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곳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아 그렇군요. 아 신기합니다 여러분. 야 이게 여러분들 진짜 검역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더군다나 여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생물들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생충이 이런 게 다른 생물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퍼플러 크라운이라고 하는 니모를 직접 번식을 하더라고요. 이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신선하게 공급이 되면 이런 메인 수조에는 굉장히 많은 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압이 물을 버티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어, 관리사님 네. 이게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메인 수조가 물 양이 어떻게 되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 수조의 물량은 2,200톤 정도 됩니다. 2,200톤이요? 네. 그럼 이거를 버티려면 여기 유리 두께가 엄청 두꺼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보통 손님들께서 유리로 알고 계신 이 수조는 아크릴 수조고요. 네, 아크릴 수조의 두께는 약 46cm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46cm요? 오, 바로 여기 있네. 이 메인 수조의 두께라는 거죠? 와.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이게 메인 수조의 두께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유익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